자, 5과의 본문이에요. 자, 요거는 조금 레벨을 조금 높여서 지금 공부하는 거로 선생님이 좀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자, animals like us. 한번 읽어 볼게요. We human 동격이죠. We human 콤마 찍은 건 동격이야. We human learns. 자, 잘라 봐. At a very young age learn that 이렇게 되는 거야. Learn that we have to be nice to each other. 자, 뭐라고 막 많이 써 있네. What about animals? 자, we have discovered 완료네. 발견해 왔다. 자, 결과를 얘기하죠. We have discovered many cases where 자, 관계 부사 where animals seem to be nice, seem to be seem 뭐뭐 in 듯하다, nice in 듯하다. Seem to be nice to 누구에게? Each other 서로에게. 그 다음에 but do you think 자뭐 없어요? That 없죠. 이런 거 파괴되죠. Do you think that animals are really nice? Read the following stories and decide for yourself. For yourself 여기다가 by yourself, of yourself 이런 거 써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By와 of를 찾아주세요. 뜻을 by yourself는 Of yourself는 by yourself 혼자 of yourself는 저절로 for yourself는 스스로 by yourself라는 거는 혼자서 그지? Foxy friends 여우 같은 친구들 If your friend wasn't nice to you What would you do?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조건을 나타내는 거지 자, 두개 구별하라는 거. 뭐 맨날 if 나왔다면 이게 튕겨 나오죠? 명사절이냐, 부사절이냐. 자, maybe you would just walk away. 그냥 떠나가 버리게. 날아가 버려. 이 밖으로 나가 버려. 이런 소리. That's exactly what. 자, 관계되면서 what 뭐 별표 천만 개. What a fox in Yellowstone National Park did. What a fox did. 요거는 폭스를 꾸며 주는 거죠. 어디에 있는? 옐로스톤 공원에 있는 그 여우가 한 것, 여우가 행한 행동하고 정확히 exactly 같다. 바로 그거다 이런 거지. 여우가 한 일이다. 다음. 자, female fox was playing with the male fox. The male fox Begin ing, 뭐뭐 하기 시작했다. 그지? Began pushing her too hard. 했더니,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거 선생님 맨날 했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고? W, when, P, D. 가슴, F, E, D. 이런 동사는 뭐랑 어울린다? To 부정사. 이런 동사는 동명사랑 어울린다. 그러니까 얘는 begin은 어떻게? begin to, begin ing 이거 어떻게 할까? begin, love, hate, begin, start, continue는 한꺼번에 와도 좋고 begin to push 해도 된다. 라는 게 요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중간 단계, 중간계에 있는 애죠. 어? 이거는 천당과 지옥, 아니 천당과 지옥이 아니라 A라는 곳과 B라는 곳에 동사군을 모아놓으면 반드시 얘만 만나야죠. 목적어로 반드시 동명사가 목적어가 돼야 돼. 이쪽 동네는. 그런데 얘는 어때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자, 영어가 이런 것들이 좀 짜증이 나죠. 하지만 체크해 봅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뭐 맘먹고 낸다 그러면 이런 걸 갖고 장난 많이 치죠. 여러분 장난질에 넘어가면 안 돼요. 논리나 판단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장난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준비가 대충해서는 안 되겠죠? 그치? 그럼 이런 동사 선생님하고 뭐 수백 번도 더 했는데 좀 맞춰줘야지 이럴 땐 선생님도 좀 기쁘게 해주고 The female fox didn't like it, so she walked away. 그렇지? The male 자 이렇게 묶어버려 Who wants to keep playing? 계속 뭐뭐하다 그죠? Playing, ran to the female, bowed down and rolled over. 자, 더 놀고 싶으면 그
수컷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여우가, 수컷여우가 가서 별이별 아량을 다 떤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his body left, body, 아, left. His body language. 그놈이 이렇게 구르고 무릎 꿇고 이렇게 굽신거렸던 건 뭐야? meant 의미합니다. Don't leave. I'll be nicer. 야, 좀 떠나지 마. 내가 장난 안 치고 상냥하게 나이스하게 해줄 굴게 라는 거고요. 그랬더니 she gave him another chance. 일단은 기회를 주죠. And he played more nicely this time. 이번에는 기회 줬고 친절하게 굴었다. A gift from above. 저 위로부터 온 선물. The dog named Toby and a cat named Kathy. Katie. 캐티라고 하지 말고 케이티라고 하자. 케이티 lived together in the same house in London for 10 years. 자, 중간에 뭐가 빠져 있는 거야?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생략. named란 말은 수동태예요. 그죠? 여기는 a dog. 자, 그 개가 named 토비. 토비를 뭐라 부르다. 이게 name이라는 동사는 name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되는 동사예요. call 같은 거예요. call. call 누구누구를 뭐라 부르다. 그럼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목적어가. 그러니까 얘는 사람이 주인이 named a dog 그 강아지를 뭐라고 부르다? 톱이라고 부른다라는 게 평서문일 텐데. 그죠? 능동태. 주인이 네임했다. 그 강아지, 한 강아지를 톱이라고.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네임드. 여기 어떻게 돼요? was named. 불렸다. 톱이라고.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버린 거죠. 그치?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게 하나의 문장이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a dog과 a cat이 lived라는 본 동사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얘까지가 주어여야 돼. 그 주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가 있었어야지. 근데 없잖아. 이렇게 생략돼 있는 거야. 관계대명사 생략, 관계대명사 비동사,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생략한다. 보통 생략하죠. 그러니까는 생략 안 됐을 때 모양도 물어본다. 좀 이따 한번 다시 보고. After dinner, the owner,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Always gave them the leftovers. 남은 음식을 줘. 좀 그러네. The owner would drop it, drop some in Toby's the bowl on the floor and some in Katie's dish on the kitchen table. 야, 이거 뭐야? 우드 습관이 돼. 토비는 토비 바울에다가, 그러니까 토비는 강아지죠. 강아지는 플로어에서 먹게 하고, 케이티는 키친 테이블에서 먹게 하고 그런 거네. 그러니까 every night 매일 밤마다 토비 would finish 뭐뭐 하고 난다. his food in seconds, 뭐 수초 만에 몇초안 걸려서 이런 소리지. and looked up at Katie. KT를 쳐다봤어요. 좀 달라고. The KT would drop some tasty peas down to the waiting dog. 이거 나오잖아. 그 기다리는 강아지한테 몇 조각을 던져줬어. 던져 떨어뜨려줬어. In return, 그 보답으로. Whenever Toby was lying on his bed, KT walked over. 토비가 그의 침대에 was lying on. 누워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케이티가 거기를 walked over. 다가오면 케이티가 다가오면 토비 would give up. 포기한다니까. 내준다 이런 거지. He's nice하고 nice하고 따뜻한 배드를 to 케이티 A lie on the floor. 그래서 그리고 지는 lie on the floor. 땅바닥에 누워 자. 강아지 땅바닥에 누워 자도 돼요.
부각이 되면서 whenever 문제가 나왔고, 다음에 a helping trunk 도움 주는 코끼리 코 콧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트렁크라는 건 코끼리 콧대. In Kenya, an elephant injured the tip of his trunk while he was freeing himself from a trap. 케냐에서 자, an elephant injured 코끼리 코가 부상을 당했다, 입었다, 부상, 상하게 손상시키다. 코끼리 지가 지 코를 손상시켰다. 어느 뭐 하대? 탈출하려고 했을 때. 힘셉 잘 보세요. Free from 덫에서 빠져나오는 동안에 과거 진행 요 모습을 잘 보면 while이 딱 나올 거야. 그랬더니 두 가지. 반면에 뭐뭐하는 동안에 특히 이거 뭐뭐 동안에 하면서 여기는 he was eating while he used the computer 이거나 뭐뭐하는 동안에나 크게 큰 차이 없어요. 괜히 구별해 놨어요 누군가가. 큰 차이 없어 같아요. 근데 얘는 두 개는 차이가 많이 나. 딱 봐도 알아요. 이제 다음 until his trunk got better he needed help with getting food. 그는 필요했다. Help. 도움이 필요했어. 뭐 음식 얻는데 코끼리는 코 다치면 죽을 수도 있다며. 이렇게 The injured elephant walked up and stuck his trunk in the mouth of a complete strange elephant. 그 자기 그 다친 애가 다른 그 코끼리 입에다가 슥 하고 저 코를 찔러 넣어요. 스틱 스타트. Walk up into 지금 젖지도 잘 봐야. With 뭐뭐할 때까지 자 접속사 뭐할 때까지 until 잘 보세요. 요런 게 빈칸으로 나올 만하죠. 자, up이란 말은 completely 위로 뭐뭐 쪽으로 came up to me 이런 것도 있고 completely 이런 의미도 있고요. The healthy elephant understood what 자 what 나왔네 뭐예요? What the poor elephants want 관계대명사 The thing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포함한 한꺼번에 붙어있는 게 what이라고 그랬죠. The thing which 이거를 말하는 거야. What인 So he pulled out a small tree from the ground. 자 입에다가 그 코끼리 입을 찔러넣으면 뭘 달라고 하거나 뭐 어떤 의사표시란 거지. 그지? 이거는 그걸 알아차리고, 코끼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차리고, 자, 나무를 뽑아서 put it into his new friend's mouth. New friend은 누구예요? 다친 코끼리야. 요거 문제 가능해요. 자, 이 new friend's mouth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health elephant 이러면 말안 되죠. 코 다쳤는데 어떻게 작은 나무를 뽑아? 그러니까는 이세 친구는 누구야? 다친 코끼리 입에다 넣어준다 이런 소지. As you can see, 봤듯이 animals can be really nice. 정말로 참 친절해, 상냥해. 그렇지? Sometimes they will go out for their 자 여기 별표. Go out 밖에 나간대. Of their way 그들의 길 밖으로 나간다. Go out of their way. Out of라는 건 뭐뭐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건데 그들의 길 평상시 가던 길 평상시 하던 행동이 아니라 뭔가 특별하게 일을 벌려서 배려하거나 go out of their way 그렇게 보세요.